좋겠죠. 아, 아, 저희가 다니다니 분이 몇 년 만입니까? 거의 너닷 이후로 안 했나요? 너닷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요, 너닷 이후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 게스트로. 아 맞아. 와주셨을 때 그날 이 BGM 그죠. 네, 너무 좋네요. 이 BGM 여러분 어떤 BGM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죠? 다니? 그 우리 라디오 했을 때 보이스 V. 응. 그거 할 때 뭐? 그때 우리가 정한 우리 BGM 우리 그 어? 이거 템포 할 때 맞아 맞아 그날이 정한. 사실 그 우리 촬영하는 날 아니야 그 어 또 그 두 개 하던 날이었어요. 템포랑 소원을 말해봐.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이제 템포랑 소원을 말해봐 촬영 날 그때 이제 보이스 브이앱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이 BGM을 정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이 좀 격했어요. 오랜만에 재회하는 듯한 네. 느낌. 그리고 또 일단 잔이다니 브이앱이 또 3년 만이지 않습니까? 3년이나 시간이 참 빠른 일이네요. 그죠? 빠른 일이네요?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말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 제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번역을 해줄게요. 찰떡같이가 그럼 또 내가 찰떡같이 말을 못해요. 개떡같이 말하는데 우리 운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맞아.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원래 한다고 했는데 아 언니가 말씀해 주세요.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제 브이앱을 하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미리 선약에 있었던 우리 연정양이 브이앱을 한다고 해서 연정양도 하셔야죠. 연정양도 되게 오랜만에 그죠? 맞아요. 그것도 연주했더니 비켜 이러고 야 비켜 내가 꼬아 내가 더 하고 싶거든 막 이럴 수 없으니 언니들답게 그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 잔이다니 브이앱이니까 약간 모든 분들이 쉬는 날 집에 있는 시간에 맞아. 많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하다 보니 주말에 이렇게 지금 딱 황금 시간 그죠? 봐봐 일지 시청자분들 아 우정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대박적 댓글 읽어볼까? 누나 진짜 이쁘네. 놀랐니? 고마워요. 실종 신고할 뻔했다고. 왜 소식 좀 많이 해줘요. 그런가요? 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식 설명충 아닌가요? 솔직히 약간 맨날 한 번 하면 여러 번 하고 그런 편인데. 한 번 하면 약간 좋아 언니는 한 번이 열 번 같은 느낌으로 알려 주죠. 했던 말 계속 반복. 반복하고 오래 얘기하고. 은서 진짜 예쁘다. 광대 승천. 난 은서 앞머리 내린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오케이 점수 완료. 하지만 금발도 예뻤어. 오케이 접수 완료. 오케이. 아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 한 20분 전쯤 카페에 글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우정 여러분들의 소식과 그리고 고민을 공유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과연 어떤 글이 있을지 제가 조금 아까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얘기. 그 맞아 언니랑 그 이거 방송 켜기 전에 하나를 봤는데 아니 하나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셌어. 특이한 약간 언니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왔나 어떤 고민들이 있나 하고 딱 봤는데 고민이 어?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 오늘 약간 이 고민이 바로 이제 즉문즉답이라고 하죠. 내가 볼 때 온도차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온도차라기보다는 그 우리 잔이 다니가 약간 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되게 귀엽고 재밌게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리죠. 읽어볼까요? 아, 각자 하나씩 고민을
봅시다. 봅시다.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아! 요즘 아, 그 닉네임을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닉네임은 얘기하지 말고. 어떤 우정부께서 아! 요즘 영어 배우고 있는데 요정이 여러... 여보세요? 로딩 중. 잠깐만요. 네, 됐어요. 그 요정이 영어로 뭐더라? 아, 맞다. 루다. 루다! 요즘 영어로 요정이라는 말이 루다래요. 너무 귀여운 사진도 이렇게 픽을... 근데 나는 약간 우리 우정도 이런 짤 보여줄 때 좀 귀여운 거 같아. 나 저장하잖아. 어, 나도. 눈물로 줄넘기 하는 거 저장했어. 나는 막 그 고양이가 빵 먹고 있는 거 너무 설아 언니 같아서 저장해가지고 설아 언니 전화 올 때 그걸로 뜨게 해놨어. 설아 언니 프사 바꾸라고 해. 저는 오늘 세차장 가서 세차하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세차하시는 분들이 5조 5억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코옵 땡땡땡 가서 스테이크 사왔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면 또 미디엄 레어 아닙니까? 스테이크 버터를 미디엄 웰던?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기를 착 올린다면서 로즈마리 싹 올려가지고 후추 착착 소금 착착 버터 다시 국물에 싹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알죠? 그 치즈 조금 녹여가지고 아 치즈 그 위에 같이 먹고 그 고구마 뭐 싸서 팔아가서 같이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다가 대충 아무 와인 하나. 와인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샹그리아 먹어도 몰라. 몰라요. 몰라. 아이스 와인은 몰라. 몰라. 그냥 먹으면 맛있는 그냥 거. 그냥 와인 주세요. 이런 알지 뭔지. 좋죠. 근데 요즘 날이 갑자기 근데 오늘 갑자기 날이 좋아진 거고 오늘 또 괜찮아졌어요. 좀 춥다가 최근 조금 약간 좀 이게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약간 갔다. 봄이 맞는지 의심했잖아. 아 그리고 어떤 분이 괜찮아요 저한테 16살처럼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 그 How old are you? 이거 올렸거든요. 41살이라고 진짜 몇 살이 나올까요? 나는 내 나이 나올 줄 알거든. 몇 살이 나올까요? 내가 이제 뭐? 이러고 41살? 근데 우정분이 야 이런 41살이 어딨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나도 해볼래. 해볼래? 나 해볼래? 궁금해. 늘 궁금했어.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해줄게. 오! 18살! 봐봐 이건 18 근데 좀 이상한데?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빵같이 얼굴이 땡발한 게 이렇게 맛있는 빵이래. 귀엽지? 이거 18살 나왔어. 나 41살 맞나봐. 아니야 난 18살 아니잖아 어쨌든. 동안이라는 거지. 괜찮아 다니 동안 맞아. 여기에 그 지역병에 걸리신 분이 계신. 지역병? 요새 하루에 합정 한 번 안 가면 안 되는 병. 잠깐만요, 잠깐만. 요새 하루에 한 번. 합정 그만 가고 싶은데 눈앞에 합정이 너무 아른거려요. 합정이 좋은 이유는 밥 먹고 걸어다니기 너무 좋고 음식이 어쨌든 다 맛있고 좋아요. 밥값이 비싸서 허리가 휘는데 어떡하죠? 일주일에 6번 합정을 가요. 정말로. 아니 진짜로. 맨날 합정 가는 게 고민이에요. 라고. 고민이에요. 합정에 합정병. 합정병? 합정병. 집 근처 제일 그런 번화가라 그러나? 언니? 번화가? 번화가 맞나? 응. 번화가가 합정인 건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이 우정 20대 아니야? 그러면 합정 좋아할 만하지. 근데 40살인데도 합정을 좋아하실 수 있어. 아 좋아할 수 있... 아 난 그런 거 전혀 편견 없어. 근데 밥값이 비싸서 허리가 휘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허리가 휘어가지고 부러져. 아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허리가 휘는데도 허리 걱정을 못하고 합정병에 걸려서 합정으로 와버렸구나. 합정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돼봐야 정신을 차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실 수 있는데 마음껏 가세요. 아 근데 나는 안 가면 안 되는 병은 아니고 나는 회사를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청담병이 걸려. 청담에 안 오면 안 되는 병? 나는 막 레슨도 다 회사에서 하고 운동도 바로 막 여기서 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5번 청담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면 청담에 안 오면 막 아른아른 거려? 아른아른 거리진 않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굳이 뭐 보고 싶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조카가 올해 6살 됐는데 자꾸 저한테 반말해요. 유유. 반말하면 안 된다고 혼내도 웃으면서 자꾸 도망가. 야! 도망가. 일로 와봐. 싫어! 진짜 얄밉죠. 어린 친구들이 되게 순수한데 그런 순수함 때문에 더 약간 더 미울 때가 있어. 내가 보기엔 우정분이 막 반말하면 안 돼! 막 이 모습이 재밌는 것 같아, 조카분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놀리려고. 동생, 그니까, 뛰는 우정 위에 나는 그 조카가 있는 거네요. 싫어! 싫어! 잡아봐! 이러면서. 돼지! 막 이런 거 알지, 애들이. 멍청이, 바보! 이러면서. 애기는 되게 가볍게 딜을 넣었는데 세게 맞는 경우 있잖아. 오히려 순수해서 약간 그런 게 더 팍! 이렇게 다가오는 거 같아. 맞아. 돼지! 막 이러면서. 운전면허를 따고 오늘 아빠 차로 주차 연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기가 다 빨렸어요. 분명 아빠가 시범 보여줄 땐 자신 있었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꼭 그 타이밍이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바야흐로 며칠 전 아이돌 라디오 때 제 인생의 첫 라이브를 했어요. 데뷔. 근데 연습할 때 정말 여름이라 어머 사실 그 당일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일에 이제 갑자기 신청을 받아서 당일에 이제 막 연습을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원래 유명한 노래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떨리더라. 그치, 그래서 떨리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원을 지켜줘 바늘어는 때로는 불처럼 희한하게 약간 바이브레이션처럼 아니 완전 티 났어 염소처럼 아니 완전 장난 아니었어 나 여름에 이렇게 붙잡고 진심으로 나만을 근데 그게 솔직히 춤추면 좀 덜 떨리지 않나? 그리고 이게 내가 여름이랑 나랑 첫 데뷔 날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더 떨린 거예요 근데 여름이 여서 듀엣 데뷔 근데 여름이가 날 보니까 더 떨려하는 것 같은 거였어 내가 옆에서 언니가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떨리겠어 그랬을 때 이러고 있었지 근데 느껴졌다 하더라고 여름이 되게 잘해줘서 여름이한테 잘 이끌려갔어요 근데 여튼 이 우정군의 고민이 분명 아빠가 시험 보여줄 땐 자신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건 근데 뭐 무슨 차를 긁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교통사고 된 거 아니잖아요 저 요즘에 아버지랑 계속 그 언니 운전 연습을 언니?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랑 운전은 가족한테 배우면 맞아요. 안 된다 막 혼나고 막 욕하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욕을 들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언니는 겁이 없어요 아니야 나 진짜 30으로 진짜? 아 뭔가 언니는 뭔가 자 여기서 뭐 차서 변경할게 깜빡이 이렇게 되는 거지 달달달 깜빡이 틀면 되는 거야? 아빠 내가 이 차선인 거지? 근데 원래 뭐든 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처음 도전했는데 근데 주차가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내가 가려는 어떡해. 곳이랑 반대로 핸들을 꺾는다고 생각하시고 보통 이거 화면이 있잖아요 차에 화면이 없다면 이렇게 보면서 사이드 보고 이렇게 창문 그냥 밖으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같이 탄 분한테 얘기해서 내리라고 뒤로 빽빽빽빽 앞으로 오뽀뽀뽀뽀 아니면은 꿀팁 있어요 그 연습하기 좋은데 주차 연습하기 좋은데 공원 주차장이 좀 넓더라고요 이렇게 공터 이런 거. 막 공원 주차장이 넓고 막 그 아파트나 그런 데는 주차장이 좀 좁으니까. 다 주차된 것도 많죠. 그렇죠. 차들도 많아요. 비싼 거 그리면 큰일 나요. 어쨌든 누구나 초보는 그렇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서 언니 손 다쳤어요? 아, 네, 운동하다가 잘못 긁혔어요. 이 고운 손에 우정 대신 조심해. 혼도 했죠. 변태. 아, 오늘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소고기 먹고 왔어요. 좋겠다. 소고기는 항상 없습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다 좋아하는데 콧등심, 안심, 부채살, 침맛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소고기는 스테이크처럼 막 버터 해먹는 게 좋고 그냥 구워 먹을 거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나 항정살, 삼겹살, 오겹살 진짜 좋아해. 오겹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잖아. 너무 좋아. 목살은 막 그렇게 파는 정리점에서 파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목살 스테이크처럼 파는 데 있잖아. 그 목살 육즙이 이렇게 입으로 쫙 파지고 그 안에다가 그 명이나물 싹 목살 하나 넣고 그냥 그 고추장에 하나 올려가지고 마늘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 맛있게요. 근데 돼지고기는 쌈 싸먹어서 난 좋은 거 같아. 난 깻잎이 좋더라. 안 싸먹으면 맞아 싸먹어야 맛있지. 항상 파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언니 어? 요즘 밤낮이 바뀌어버렸는데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루 밤새면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진짜로. 그건 진짜야. 저희는 활동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밤을 새게 되는 것 같은데 불규칙해졌다가 하루 다시 밤을 새잖아요? 다시 돌아와. 내가 만약에 8시, 아침 8시에 잠이 들었어. 그래서 4시에 일어났어. 그럼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자지 마. 다음날까지. 다음날 한 11시까지 자지 마. 그러다가 밤 11시에 딱 잠이 들면 어머나 맞춰줬네? 이렇게 어머 내 몸의 변화가 너무나도 신기해. 진짜 그렇습니다. 아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한정되어 있어서 집에서 자주 해먹는데 이제 무슨 메뉴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언니 요즘 빠진 해먹는 요리 있어요? 누룽지라면. 누룽지라면? 그 몰라요? 그 스낵으로 먹을 수 있는 누룽지를 팔잖아요 마트에서. 그 누룽지를 끓이면 누룽지 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라면을 끓이는데 거기에 누룽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룽지 라면이 완성. 사실 먹어본 적은 없고 제가 먹으려고 지금. 라면죽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누룽지 라면이야. 누룽지 언니가 라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누룽지 라면. 누룽지 라면. 먹을 거예요. 먹으려고. 먹어주고 저한테 후기 알려줘. 좀 궁금하네. 나도 그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 레시피는 나도 처음 봤어. 언니 달고나 커피 했어? 했어? 나 안 했어. 나도. 그럼? 둘 다 커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커피 안 좋아하고 그거 굳이 그거를 왜냐면 주변 사람들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다들 하고 나면 허탈해하더라고. 그게 이거 그 커피 믹스 중에 그 까만 그거를 뭘 뭐지? 넣고 그거 징 휘핑기. 아 휘핑기로도 안 된대요. 그러면 진짜 그, 손으로 진짜? 해야만 된다고 그 TV 보다가 알았거든요. 너무하네. 너무하네. 그럼 언니 그것도 만들어봤어요? 되게 많잖아요. 뭐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보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지 않아? 노동을 좀 안 좋아해. 그렇습니다. 저희 둘은 뭐 그때 한창 유행한 그런 거를 하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맞아. 핸드믹서기. 나 핸드믹서기요? 개떡같이 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시 우정이 짱! 찰떡 우정. 아 언니 나보다 더 밑에 있구나. 나도. 아 언니 그 어떤 우정분이 그 제가 언니 이렇게 있고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언제 보여줄 거예요? 아 그 영상? 빨리 해명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에버랜드 때 아니야? 어 맞아. 그치? 에버랜드 우리 그거 봤을 때.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제 책이에요. 제 책이. 미치겠다. 마스크도 하고 있다고. 그거 있지. 영상 있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도 보내서.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공개하면 좀 되게 꽁냥꽁냥이야. 거의 사귀는 줄 알아. 완벽한 너무 우정들이 부러워서 안 될 걸. 그래서 우정들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어떻게 뭐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의심도 안 했는데 미리 해명. 아 죄송합니다. 저 이거 제발 드렸어. 또 뭘 말할까? 어제 막걸리 먹고 오후에 5시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공복 중 뭐 먹을까? 만약 내가 막걸리를 먹고 5시에 일어났어. 근데 아직도 뭘 못 먹었어. 지금 7시 52분이잖아? 누룽지 라면. 그 맛집. 누룽지 라면. 라면 먹고 그랬지? 강요하는 중. 누룽지 라면. 누룽지 라면 먹어봐요. 나 약간 추천해주고 싶다. 추천해주고 싶다. 그 사땡곰탕 라면에 누룽지를 넣어서 먹어봐요. 그럼 맛있지 않을까? 약간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 없지만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막 탈 것 같아 어디서. 그렇게 먹으면 좀 속이 해장되지 않을까? 따뜻한 라면 국물에 누룽지 불려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되게 진지하게 쓰셨어. 따뜻한? 아 이건 또 그거잖아. 루다 턱선 뭐 선일이야. 두리안도 깎겠는걸? 저 언니 여기 사과 있어요. 깎아주세요. 아! 어둑 사과가 반쪽이 됐어요. 조심해 다들. 밤길에 누가 쫓아오면 턱으로 그냥. 바로 이게 호신용품입니다. 이거 말할까? 아 저희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본 댓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어떤 의정분이 머리를 자꾸 뜯는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죠? 흐흐. 머리를 어떻게 뜯는 뜻이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뜯어서 빈 공간이 생긴 거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습관적으로 머리를 뜯으시면 습관적 탈모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습관적으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머리숱이 많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뜯는 버릇이 있던 애들이 막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게 탈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조심해야겠어. 방심했어? 방심하고 있었다고. 머리는 근데 뜯는 뭐든 이렇게 강제로 뭘 행하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프잖아.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은 또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우정분은 이렇게 강제로 뜯는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피도 그렇게 뜯다 보면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프면 병원비 나온다 여러분. 병원비 또 많이 나온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또 어떻게 감당해. 두피는 그래. 보통 실비도 안 된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되게 잘하고 있다 언니. 고치세요. 실비가 안 돼요 보통. 뭐가 안 된다? 실비가 안 된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실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금 그대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노화에 의한 네. 탈모면 안 되고 아직 이 탈모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진지 힘내자 우정아. 뜯지 마세요. 뜯지 마. 뜯으면 혼낼 거야. 실비 드립이라고. 실비가 안 된다. 실비가 안 된다. 기억할게. 기억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 언니 배터리 없으시네요? 네. 뭐 했다고 배터리가 없죠?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은서가 배터리를 빌려줬는데 아. 제가 들고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 숙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까먹고 안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죠. 혹시 이거 새로운 작업 방식이냐, 혹시 배터리를 갖다 달라라는 그런
연락을 원하면서 그러면 만나서 밥 먹어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안 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까먹어.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어머 목이 메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배터리 줄래요? 까먹고 그냥 왔어. 괜찮아요 언니라면. 뭐가 있을까? 이거 무슨 뜻이야? 와 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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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바 날바? 네 날바 날바 하겠어. 그럼 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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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어 이거 언니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감을 키우기 상황에마다 다르지 않나?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내가 학생이야. 발표해야 돼. 발표를 할 그럴 약간 자신감이 없어. 언니라면? 발표해야 되는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발표했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언니라면? 나 같으면 나는 그냥 하거든. 떨리는 대로. 응. 그러다 말아먹고 후회하겠지. 아!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거기서 말을 버벅댔을까? 이러면서. 자꾸 비방용이 떠오르는 거. 안 되겠어. 아 잠깐만. 비방용이야. 아 그렇지만 아 그럼 이건 제가 할게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번은 부딪혀 봐야 이게 좀 정화하고 있어 봐. 네, 부딪혀 봐야 부딪혀 봐야 이게 옳고 그른지도 아니까요. 한번 부딪혀 보시고 후회하면 후회에 대한 그런 경험도 생기는 거고 또 그에 대한 또 약간 저는 또 경험이 있으면 또 깨닫게 되는 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은 제일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거를 좀 더 자기 단점보다 장점을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디 가서 막 위축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저희도 아직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어요. 그치. 계속 부딪히고 해봐야 돼요. 저희도 정말 궁금한 이 질문. 머리 빨리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해요! 또 궁금하네 우리도. 머리 빨리 기르는 방법. 막 샴푸도 있잖아요. 그 있지 않아? 응,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해준다는 샴푸. 그 상표인가? 상표로도 있어. 아, 모르겠다. 말 안 할게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그때 근데 그거는 나 한창 막 중고딩 때 내 친구들이 좀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좀 쓰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들이 막 써서 막 야 나 머리 좀 긴 것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나는 똑같아 보였는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머리 했으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머리 빨리 기르는 방법. 머리로 가는 영양분 많이 먹기. 단백질 많이 먹기. 귀여워. 방구. 방구 요즘 방구는 어떻게 지냅니까? 방구 울음소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찾아서 얘기했죠. 방구가요 여러분 아까 막 그 저희가 어디를 갔는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짖는 것도 저렇게 앙! 응? 알람? 알람이 울렸어 알람 울렸어. 너 오늘 아침에 해놓은 거지? 맞아 오전 8시 오전 8시 했는데 오래 나도 근데 막 여튼 그 강아지 앙 하고 그러는데 언니가 우리 방구는 어떻게 우는 줄 알아? 진짜 씌울 개처럼 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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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초인종 소리 들리면 막 우우우우 진짜 시골가처럼. 올해 몇 살 됐죠, 방구가? 6살인가? 어른이 됐나봐요. 어른이 돼서 그런 건가? 그래서 누구 오면 언니 쟤 왜 저래? 오! 시골개야? 뭐야? 근데 방구는 진짜 표정이 사람 같아. 어쩜 이래 표정이? 그니까 원래 강아지는 이게 안면에 근육이 없다던데 있나봐. 얘는 있는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 방구 표정 다양해. 맞아, 방구 표정은 많이 언니들 다양해. 다이어트 비법 있어요? 저요? 저희 둘은 일단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걸 참지 않아요. 맞아. 저희 둘이 요즘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 언니는 헬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헬스랑 필라테스 열심히 두 가지 병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만큼 운동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전 유산소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유산소를 못 하겠어요. 유산소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요. 한창 진짜 막 날 좋았을 때 부기업 준비했을 때 40분 뛰었어요. 40분 뛰고 PT를 1시간 동안 하고 그럼 40분 뛰면 진짜 여러분 한 봄에서 여름 되는 그런 날씨 알죠? 조금 후덥지근하면서 약간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할 때 뛰면은 땀이 진짜 많이 나요. 그러면 지방이 진짜 엄청 태워진 거거든요. 저희는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 건강한 다이어트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굶는 건 옳지 않아요. 또 좀 나는 느끼는 게 조절을 해야 돼. 소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언니가 먹는 양에서는 조금 소식을 해야 될 것 같아. 배식가다 보니. 그지. 언니가 하루에 네 끼 먹자. 그렇죠. 또 양도 막 기만큼씩 먹고. 그지.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먹어요. 소식을 하는 거. 언니 요즘 중국 드라마 추천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 보는데 거기에 제가 댓글 놀이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빅토리아 선배님이 나오시는 드라마가 있어요. 누나의 첫사랑이라고. 아 그 뭐지? 샤이웨이 싱크해가지고 그런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한국 드라마랑 비슷하게 진짜? 야식으로 닭발도 시켜 드시고 되게 약간 거기 배경이 상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예전에 엠카 상해 갔을 때 생각나고 그 동방명주 나오는데 막 리얼리티 완전 조금이다. 그래 나도 상해에서 뭐 언니들이 생일 파티도 열어줬잖아.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 저도 요즘 넷에서 그 보스가 결혼하세요. 그 중국어로 뭔지 모르겠어. 뚜이장 뚜이장 결혼하세요. 재혼 뚜이장 샹 허워 재혼바. 하여튼 그 보는 되게 특이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보다 보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소설 느낌. 어고스페르데 그런 느낌인가? 인터넷 소설의 법칙 중 하나. 남자 주인공 두 명이 꼭 여자 주인공 한 명을 좋아해야 된다. 맞아. 남자 주인공은 꼭 돈 많은 부자. 약간 그런 클리셰가 있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드라마 약간 그래요. 되게 근데 유치해 이러면서 근데 계속 봐. 어쩔 수 없어. 오, 그래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텐션이 하늘 뚫겠는데 이것도 있어. 자니코떼 vs 다니턱선. 나는 우리 섞으면 대박.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언니는 내 턱선 사랑해요? 난 이 코선. 정말? 난 언니 코선이 너무 좋아. 나는 코가 너무 작아. 아니야 안 작아. 코가 원래 여기 이렇게 왕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막 아니야 이렇게 안 작아. 언니 이목구비 딱이야. 이목구비가 약간 야! 여기가 눈! 코! 여기 입이구나! 약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딱 좋아 지금 이목구비의 조화가. 이런 조각상이 어딨어. 포인트가 있어야 돼. 조각상이 약간 계산을 해서 힘이 덜 빠지게 하려고 난 힘을 많이 안 쓴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딱 코가 이렇게 쫙 있어야 옆에서 봤을 때도 그게 있어. 곡선. 고마워요. 나 진짜 내 자존감을 루더 언니가 세워준다니까. 잠만 이거 둘이 사심 방송이야?
미안합니다. 아, 뭐 미안할 거지. 그거 맞습니다. 제니다님. 어제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제니다님 보고 처음 웃는다. 뜨스! 헤어지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거늘. 괜찮아요, 뭐. 사람 많아. 오래 가자.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알지? 우정?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그런 지나가는 애들한테 마음 뺏기지 마. 그런 사람 때문에 울지 마. 우린 변하지 않아. 날 봐. 우정은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울고 마음 쓰고 그러니까. 감정 낭비하고 옳지 않아 그거. 그러지 마. 지나갈 애였네 사이즈가. 아유, 진정한 사람이었으면은 남아 있었을 거야. 에이, 맞아. 됐어 됐어 됐다 그래. 에이, 됐다 필요 그래. 없어. 필요 없어. 자, 넘겨. 은서가 남자라면 어떤 멤버 사귀고 싶나요? 아니 이거 루다 언니가 말한 거 봤거든요 내가. 근데 나 사실 그때 조마조마했다. 근데 언니가 당연히 그래도 언니가 내 이름을 얘기해 주겠지. 바로 언니가 첫 번째로 은서? 그래서 그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 은서랑 또 누구를 얘기했었어요? 설아 언니랑 엑시 언니. 어. 그리고 여름이. 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 지금 극각되고 나 그러고 있을까? 아, 그래? 반대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루다, 예쁘다. 루다 언니를 안으면서도 언니 진짜 언니는 나 이제 살짝 목이 조금 아파. 알겠어. 언니 근데 살짝 아, 나 이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야 이러면서 아 이런 말은 좀 위험하다. 그렇지. 여튼 저는 늘 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 비방용인 것 같아. 여튼 루다 언니랑 저는 수빈 언니. 진짜? 이유 설명해주세요. 너무 귀엽잖아. 그게 있어. 언니가 수빈 언니도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요즘 수빈 언니가 갑자기 요즘 이제 텐션이 더더욱 더 좋아져가지고 수빈 언니 그런 텐션 좋은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 남자라면 언니 그 텐션을 유지시켜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계속 루다, 수빈, 그리고 항상 샤키. 샤키 설아 언니 그러고 네 이렇게 셋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항상 저는 뭐 바뀌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사람만 항상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부러워 얘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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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라 아니야. 어머 부끄러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 안 돼. 혹시 전생에 부부였나요? 아니라고 말 못하겠는 걸. 너는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 나 전생에 내가 재미삼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나 재미삼아 본 적 있어. 그런 포인트 있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국말로 하면 그거잖아. 그래서 재미로 봤는데 전생에 선비였는데 양반이었대요. 오. 양반의 선배였는데, 그러니까 남자였다는 거죠. 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랑에 도피를 하다가 위로 아니면 아래로? 아래로 했겠지. 오. 설마 그 전하의 여자를 건들진 않. 그랬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내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에 도피를 한 거야. 도망가자!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아 진짜? 그랬다라는 얘기. 아니면 뭐 재미삼아 들었어요. 공주한테 누나 나랑 가자 이러고 내가 책임질게 도망가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랬을 수도 있죠. 전생에 그런 얘기 들었고. 재밌다. 언니는? 나는 몰라. 언니가 공주 여자.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친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가지고 그런 사랑의 도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럼 누다가 전생에 개똥이? 개똥이야! 개똥아 물 좀 가져와라! 예! 아
남벌레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개똥아! 내 배가 고픈데 야채 좀 가져와라! 마당 쓰면서 우리 선배님은 언제 오시지? 이런 거? 그런 거죠.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만두 맛있게 먹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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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 일단 하나는 말할 수 없어. 오늘의... 얘기할 수 없어. 이건 얘기할 수 없어. 오늘의 TMI는 난 오늘 또 칼국수를 먹었어. 어. 칼국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너 고추 이만큼 넣어 먹었지. 장난 아니지. 거기서 고추 냄새가 장난 아니야. 어, 나는 칼국수 맛집을 잠깐 내가 들렸다 온 줄 알았어. 저희가 그 밥 먹는 데에 제가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다 나왔는데 언니가 어, 이거 뭐는 이 냄새는 매운 냄새인데? 이러면서 어, 이거 뭐야? 이러고 그 일명 그 고추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 고추 다대기. 어, 고추 양념장? 어, 고추 양념장 그걸 되게 많이 넣었어요. 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두를 먹었습니다. 만두는 여러분 사서 드세요. 아, 근데 오늘 저희가 먹은 거는 동서남 북촌손 만두가 오늘 그게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새우도 그 있었어요. 새우가 나는 감탄했어. 맛있더라. 간장에 풍선. 동서남 북촌손 만두가 맛있었어요. 은서와 루다가 나를 알아챌까요? 알아챘어. 너 거기 있구나? 스탑! 지금 하는 거 멈춰. 그리고 하트 눌러줄래? 언니 한국에 무슨 맛있는 추천 있어요? 어, 이 말은 즉슨 언니 한국에 맛있는 음식 추천해달라. 칼국수. 한국에서 그 먹을 수 있는 제가 얘기했던 노년 손수제비라고 거기 가보세요. 거기 많은 우정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한 대로 많은 우정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간이 이제 뵌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우정 여러분들 촥 또 감동했잖아. 내가 또 일 안 하는 주연이의 모습이어서 모르는 척 해주시더라. 못 알아본 거일 수도 있는데 못 알아보는 척 해주시더라고. 못 알아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편히 밥을 먹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배려가. 곱창 좋지. 곱창 삼겹살. 나는 그거 곱창 좋은 거. 곱창 좋지. 그 또 내가 맛집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삼성역에 가면 말이야 중앙회장집이라고 있어. 알지. 거기에 회장 알지. 곱창전 그러니까 좀 가격 원래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는 곱창전도 맛있고 선지 해장국도 맛있고 내장탕도 맛있어. 양평 쪽이야. 거기는 청진동 양평 해장국 아니고 거기는 양평 해장국인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선지가 그렇게 신선하다. 신선해. 그리고 갈치조림 추천. 내가 좋아하니까. 갈치조림 좋아요. 갈치조림은 제주도 가서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뭐 제주도 아닌 곳에서도 맛있는 데 많겠지만 갈치조림은 너무 맛있어요. 난 아직도 기억나. 제주도에 맛있는 거 많지. 많죠. 그 제가 식신로데 갔었던 데는 진짜 다 맛있고요. 유명한 김밥 있잖아요. 전복 김밥? 전복 들어가 있는 거. 저 아직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 제주도 몸국? 이거 몸국이 뭐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푹 고아낸 생선국인가? 고깃국? 아, 돼지와 뼈는 물론이고 내장과 순대까지 삶아낸 국물을 버리지 않고 육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순대국 같은 느낌이구나. 아, 약간 내가 볼 때는 돼지국밥 이런 거 같아. 근데 되게 색깔이 초록색이다. 특이한걸? 모자바늘 넣는데요. 특이한걸? 해조류. 여기 딱 해초 들어간 해장국. 해장국이구나. 해장국. 여러분 오늘 저희가 3년 만에 하는 브이앱인 만큼 1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남았고요. 뭐니 질문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때 너답 활동할 때 밥 먹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약간 되새겨보고자
뭘 같이 먹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주연이 볼살 귀여워. 귀엽지. 은서 언니 내 논평을 봐. 손가락 하트. 논평? 손가락 하트.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보말 칼국수도 맛있어. 보말 국도 맛있죠. 보말이 그 다슬기 같은 건가? 갔다 와 우정.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가면서 하면. 화장실 가면서 이거 들고 가면 되잖아. 혹시 맞아. 안 되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놓치기 싫어서 다리만 떨고 있다 해가지고 소리가 갔다 들릴까 와, 봐 그러나? 아 우리 소리 안 들려. 괜찮아. 갔다 와. 민망해하지 마. 여드미한테 볼법 보여주는데 왜 누나니한테 나네요? 여기서 지금 볼법만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들 거잖아! 지금 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해요 여러분. 난 방금 일어났어요. 그럼 앞으로는 오늘도 무사히 눈 뜨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어쩜 이렇게 쫙쫙쫙 젊었냐. 이것이 우리의 그 기억이 안 나죠? 단어가 팀워크? 아 팀워크 단어. 아우 아 와이파이가 떨어져서 뽀뽀 제일 안 받아주는 멤버는?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요즘 멤버들이랑 아 이 말은 안 할게. 어 수빈 언니? 그렇게 기필코 이러면서 목이 힘을 잡아서 수빈 언니가 그 막 그 누가 먹던 걸로도 잘 안 먹고 그러잖아. 그지.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기습을 하면은 항상 이러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재밌어. 몸이 굳잖아. 설아언니가 뽀뽀해드려도 저는 그거 있어요. 아직 엉덩이 안 만져본 멤버. 어 궁금하지? 아니 나 알 것 같아. 누구? 설아언니. 어 맞았어. 액션. 액션님 만져봤어요? 그래? 설아언니랑 다 만져봤는데 아직 설아언니. 그래? 설아언니 만져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 많이 안 만져봤어. 아, 아 설아언니도 내 뽀뽀 안 받아줘. 이 자리를 빌어. 어 방금 수빈이 왔대. 아, 아 내가 따라해서 나. 아. 아 전기 의자야? 아니야 전기 의자 아니야. 아니 어제 저희가 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언니 앞에 서 있었어요. 루다 언니가 제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누군지 알아도 내 엉덩이 만진 사람이 있으면 루다 언니구나. 그래서 루다 언니가 또 방심할 때 나도 쏙쏙 이러지. 전 서로 만질 때 애교 부려. 막 이러면서 아, 손통장이 되게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통장 모자이크 에이. 처리해주세요. 에이 너무 리얼하게 했잖아. 너무 웃겨. 미안합니다. 아 저희 애정 표현이에요. 언니 누가 손이 더 큰가? 맞아 루다 언니 은근 손 커요. 아 내가 조금 더 크네. 내가 손바닥이 좀 크고 손가락은 맞아. 나 순간 있어. 나 언니 나랑 크게 똑같을 줄 알았어. 손바닥이 좀 커. 손가락이 조금 그렇구나? 이게 때리기 딱 좋은 그거 아니야? 장난 없지. 그래서 덤벼! 19금 걸면 안 돼요. 청소년 우정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조심할게요. 발은 누가 더 커요? 맞아 나 은근 발 작아. 언니 발 나는 30에 35. 어 나 35예요. 근데 발볼이 조금 넓어서 구두 신을 땐 240. 나 구두 신을 때 35, 40 비슷하다. 나 아담녀 은근 나 발이 되게 작아서 중국쌤이 어 생각보다 키 되게 큰데 발은 작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쌤 저 발 되게 작아 했더니 되게 귀엽다 라고 해주셨어요. 나는 생각보다 키가 작고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손발이 큰 사람. 언니 통뼈 그리고 언니 다리 길어.
다들 저보고 막 작다고 하는데 작지 않다 이거야. 작다고 놀리면 혼난다. 작다 이거야. 어? 손바닥이 크다 이거야. 다니 어 다니키 작다고 놀리면 혼난다 이거야. 진짜 그만 놀려라. 어 놀리기만 해라 그냥. 어 다니가 입은 뭐 상의 다한테 다 맞아. 하이 맞아. 맞아 조금 길어서 그러지. 건들지 마. 놀리지 마. 나 오늘 진짜 웃기다. 언니가 살짝 나 때문에 조금 텐션이 높아진 것 같아. 언니 웃기다. 원래 약간 조곤조곤 얘기하시지. 아니야, 어 맞아. 그치. 뭐 따라하는 거지? 그냥 몰라. 아니 몰라. 그냥 넘겨 내 손바닥. 놀리면 확 그냥 혼나. 키 빼고 다 크대. 쉬. 키 안 작아. 뒷작다고 하지 마. 아 재밌다. 언니 제 친구들이 저보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한다고 놀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한국말을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못한다는 거야?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을 봤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니실 거야. 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언니처럼 약간 오류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과! 누가 그랬어? 그거는 마음을 집착하게 먹고 얘기를 하다 막 그런 보면 거 있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말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단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우정의 성격이 조금 급해서 약간 이게 그럴 수도 버퍼링이 있어. 좀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I'm Korean 외치세요. I'm Korean. I can speak Korean. I'm Korean. I'm Korean. 영어로 하지 않네요. 나는 한국말 할 수 있다. I can speak Korean.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마디 뱉어본다. 오실 한 걸로. 여름이 성대모사 해주세요. 웃는 소리. 뭐 싫을 때. 아니 아까도 막. 내가 만약 뽀빠를 뽀빠를 이거 먹을 사람 뭔데요? 왜 뭔데 알려줘. 이것도 되게 또 보면서 또 봐봐 방금 이런 것처럼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아 자꾸 뽀뽀하래 진짜. 안돼. 뭐야 미안합니다. 이거 어떡해. 들어가. 둘 보니까 무릎에 있던 염증이 증발했나봐. 다 나은 것 같아. 거의 지금 로봇 딸이야. 무릎에 염증이 있어요? 아 나 그거 진짜 알아. 나도 무릎에 염증 나봐가지고. 근데 그 진짜 그거는 철분제 많이 먹고 약도 꾸준히 먹고 나 좀 쉬어야 돼. 물리치료도 많이 해야 돼요. 나 좀 쉬고 쉬면 또 없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돼. 근데 지금 또 되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틈을 틈타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물리치료 진짜 많이 받아야 돼. 아 나 염증이 안 그러면 늙어서 고생해. 무릎은 평생 써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인공관절도 있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떡해 언니. PC방에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서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요? 근데 나도 살짝 그래. 나 가서 숙소에서. 오버시계 하고 싶은데 나 숙소에서 오버시계도 사버렸지 뭐야? 집에 살라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사버렸지 뭐야? 가게도 뭐 그냥 새로 나왔잖아요 지금 캐릭터. 아 진짜? 이름 뭐죠? 얼굴 이렇게 에코 에코 친구가 새로 나왔어요. 진짜? 해봐야겠다. 완전 사기야. 막 엄청 길이 세. 근데 몸이 유리야. 아. 몇 대 맞으면 그러지. 원래 공격력이 좋은 만큼 금방 죽더라고. 그렇지. 여튼 PC방 하는데 조심하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렇죠. 저희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있고 또 그런 PC방은 또 아무래도 간격도 가깝고 또 헤드셋이나 키보드 마우스 이런
촉촉 그렇게 촉촉한 그런 게 또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 조금 참았다가 상황 나아지면 가는 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먼지 있던 곳에 와가지고 지금 PC방 사장님 심으로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그것은 다 같이 오래 살자라는 뜻으로 한번 뱉어봤습니다. 그것은 버버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우리 모두 질병에서 근절 코로나 이거는 또 카페 댓글인데 잔이다니 각자 스킨케어 알려주세요.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제품도 알려줘. 그 약간 브랜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하다. 얘기를 하자면 일단 세수를 씻고 나간 거야? 아니면 씻는 거야? 씻는 거부터 해보자. 씻는 거부터 할까? 화장을 샤워 그러니까 한 날 전체를 씻는다 생각을 가정하네? 오늘 화장을 한 날 얼굴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러고 내가 들어와 씻어 나는 일단 이 이거 있잖아요 마스카라를 마스카라 리무버가 있어요. 그걸 일단 녹여요. 녹이면서 솜에 묻혀서 이렇게? 녹이면서 일단 손을 닦아. 일단 알죠 여러분 손은 깨끗해. 이렇게 해야 하고. 손은 이게 아니야. 이거 바르는 게 있어. 이거 바르는 거 알지 그거. 키스 나한테 키스해. 우리 옛날에 키스니 헤미 내 사랑 따가워. 떠버리고 낼걸. 네. 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일단 손을 씻어요. 저희 노래 아시죠? 저희 노래였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걸 하고 일단 그걸 이제 립앤아이로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오일을 해요. 저는 클렌징 오일. 마녀 뭐 있어요? 알아요. 그거 쓰면서 이제 막 해요. 그래 폼클렌징. 폼클렌징은 뭐 다 좋습니다. 다 해요. 폼클렌징 하고 나왔어요. 아 양치 해야지. 아 그래 양치해요. 양치 팍 하면서 물을 틀어요. 그래서 머리 팍 감아. 막 스킨케어 알려줄 수 있어. 스킨케어. 다 씻었어. 스킨케어 나왔어.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적셔져 있는 거랑 아니면 내가 적셔서 사용하는 거. 나도 되게 많잖아요. 기분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뭐가 오늘 피부에 좀 뭐가 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적셔져 있는 그런 거를 쓰고 세럼 바르고 로션 바르고 립밤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잡니다. 그리고 여기 그거 보알라요. 스트레스 오일? 나도 이렇게 나는 그거 샀어. 베개에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베개에 똑똑 하고 자잖아. 그럼 자면서 계속 냄새가 나. 그리고 잘 때 항상 바세린 발라요. 내가 입이 좀 건조하더라고. 나는 계속 까먹어. 나는 그래서 침대 맡아 올려놨어. 그래서 바세린도 맨날 바르고 그래서 그 막 이렇게 잠에 도움 주는 그런 미스트들이 있어요. 뭐 팔루 뭐 필로 미스트 막 그런 거 되게 많고 막 오일 바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언니는요? 저는 일단 뭐 마스카라 몰라요. 그냥 오일 어프. 그럼 다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속눈썹이 다 없애버리겠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을 두 번 해요. 두 번 하고 그 끝났어요 씻는 거. 일단 스킨케어는? 네 스킨케어는 그 크림 어쩌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소매 스킨인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제가 또 그 건성이거든요. 맞아요.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즘 어성초가 또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어성초 앰플을 사가지고 앰플을 탁 싸서 발라요. 스킨케어 끝났어요. 그리고 크림 안 발라요? 요즘 날씨에 크림 안 발라도 되겠더라고요. 크림은 수분 장벽입니다. 안 바르시면 이게 다 날라가요. 극건성이신데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좀 건조한 날에는 옛날에 그 보나 언니가 광고했었던 줬던 그 통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또 마음에 들어서 사버렸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 크림을 바르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끝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요즘 그거 사가지고 바르고 있어요. 속눈썹 영양제. 그거 되게 좋죠. 뭐 바 어쩌고 이름 기억 나. 맞아요. 그거 바르고 다음 날 그거 바르면 눈이 잘 안 떠지거든요. 적당히 발라야 돼요. 눈이 안 떠서. 어쨌든 이렇게 스킨케어 질문을 끝으로
1시간이 되어버렸네요. 1시간 24초를 지나 25, 26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크림포와 크림파와 어성초파. 아니 근데 나도 어성초 써. 어성초 좋아. 근데 단계 마무리가 다른 것뿐이야. 언니는 세럼에서 끝나는데 나는 크림을 바르는 것뿐이야. 나는 여름 겨울에는 크림을 바르고 여름에는 또 크림을 안 바르고. 무거운 거 싫어할 수 있죠. 여름에는 또 피지. 피지 자발라 피지에 쓰는 거 많이 쓰지. 그죠.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잔이라니 브이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즐거웠어. 좋았어요. 근데 방금 아까 헤어졌던 우정분이 단짠 얘기 듣고 많은 위로가 됐어. 고마워 우리 단짠들 사랑해 라고. 우리가 사랑 줄게. 뭐가 필요해? 사랑해.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냥. 이거 뭐야? 언니 거. 이건가? 아 이거야? 나 애기 때 부위. 응.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건 것 같아. 그 더 레드 그거. 난 더 여기 있어 너 그 어. 볼살. 네 그랬습니다. 아 네 또 딴소리 했네. 네, 마무리 그, 인사 미안합니다.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원래 그, 수다라는 게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갔어. 뭐. 그래 화장실 빨리 가. 원래 보내줄게. 맞아 화장실 가야겠다. 큰일 나겠다. 좋은 주말 보내고요. 다음에 또 봐요. 내일 일요일은 뭐 할까? 좋은 일요일 되세요. 안녕. 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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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단, 잔단.